장례의 계파가 여전히 이렇게 온전해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뭐 등등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간담회 한 거를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 지금 불과 그 2년도 안 남은 기에 있을 총선을 예정하면 거의 쫄딱 망할 게 예정되어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여기 그렇다면 이를 구제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특단의 비상한 그런 의지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냥 뭐 수박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두겠다 뭐 이러니까 그 정도에 머무르니까 좀 한가하다 좀 너무 좀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파들 이제는 각 개파가 찌들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고 폐해가 맞다면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발전에 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깨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말로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모든 개파 예컨대 철엄의 뭐 민평년 또 민주주의 4.0 뭐 더민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그것들에 대해서 이름이 어찌하든 공부 모임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름은 그럴듯하게 쳐놓고 개파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하지 말 것을 명령이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그러면 지금 그냥 수박 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데 뭐 가만 안 두면 뭘 할 텐데 뭐라는 게 그냥 공포탄 하나 손격이 아닌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절박한 상황에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지난번 검수한박 처리할 때 그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분명히 국회법에 정해진 안건조정제 들어가는 걸 위장 탈당을 통해서 편법으로 저 변칙적인 꼼수로 그 무력화시킨 것이 잘못이니만큼 그에 해당되는 본인은 그 사람한테는 그 민영배 의원한테는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책임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복당을 허용하면 안 되죠. 그 최소한 그렇게는 그렇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복당 불허한다. 불허한다. 근데 그거와 관련된 민영배 의원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위장 탈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 헌신을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헌신이지 당을 망친 거에 기여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라는 점에 좀 즐겁했어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한 행위는 한국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반상식적인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게 국회법도 무력화시키고 그걸 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오히려 헌신했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고 그 반상식적 상식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셨거든요. 그 원인의 한 단초를 제공한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무슨 속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혀 그건 비대위원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 그래서 오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놓여 있는 이 쌓여 있는 그 모순 이거 이 문제가 엉켜 있는 이 문제 예를 들어서 개파, 폐쇄주의, 그다음에 패거리 정치 다음에 팬덤을 이용하는 팬덤, 그 뭐 저 선동 정치 또는 그 170도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해서 힘 자랑하는 오만 불손한 태도. 그래서 입법 독주하고 내로남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지. 이 수박 같은 놈아.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그렇지. 전대룰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상희 비대위원장이 이게 좀 한쪽에 친명 쪽에 각각 유리하게 하지 않느냐. 권리당원 대의원 이 비율이 지금 우리 당은 권리당 대의원은 40%, 권리당원은 45%, 국민은 10%. 10%.
10%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당원은 5%인가 그렇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배합을 하는데, 예. 공 못한 사람이 책임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기 한 사람들일수록 규정을 복잡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아주 간명하고 잘 만들었다. 아주 간편해요. 당원 50%, 그렇죠. 일반 여론 50%. 50%. 그거는 당심과 함께 민심도 같이 묶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이준석이, 예. 돌풍을 일으키고, 맞습니다. 나올 발판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했으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한다 해도 뭐.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당도 50대 50을, 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예. 선거를 뭐 목전에 두고 바꾸자라면 이연결 되니까,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 예, 예. 영호남의 권리당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불균형. 맞습니다. 호남 쪽에 많이 모여져 있고, 많이 모여있죠. 영남은 적고, 적고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예. 지역적 대의원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어서 거의, 예. 지역적으로는 균일하게, 맞습니다. 대표를 갖고 있게끔, 예.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곧바로,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을 많이 하는 게 민주적이다라는, 예. 것도 근거가 없는, 예. 거고, 예. 간접민주제를 하느냐 직접민주제 하느냐, 예. 이 방식의 차이지, 예. 더 어느 게 민주적이라는 것은, 예. 한가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호남의 지역적 불균형을, 맞습니다. 저 맞추기 위한 고정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쉽게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러면 권리당원 50%,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다 보면, 예. 팬덤의 폐해가 많은 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권리당원을 많으면 팬덤을 강성당원들이 더, 맞습니다. 극단화되죠. 그래서 그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예. 물론 이재명 쪽에서는 강성당원들을,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뭐 자기들 얘기고. 예.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나오려고 계속 그러죠.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했는데, 말을 들어먹어야지. 민주당원이거나 아니거나 떠나서 국회의원 거기 나온 것도 그게 참 명분이 없는 건데 당대표까지 아신다면. 그러니까 개항을이 나오면서 전국 선거를 망쳤죠. 그렇죠. 왜냐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셨죠.